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럼 이 시간에 신나게 우리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산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좋은 내가 누르지 않은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누르지 않은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은 자 응답하여 주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올려드립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케 하소서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주리고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기도하실 때에 혹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내 상처와 쓴뿌리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처로 말미암아 얼그러졌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내 상처와 내 아픔에 얼마나 크게 관심 가지고 계신지,
내 기도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됨을, 아버지 내가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내 음성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계신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있는 상처와 내게 있는 수많은 고난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골마 터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려고 했던 것들,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께 앞에 낙담했던 것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내 삶의 방향들을 잘못되게 걸어왔던 것들을 아버지의 시간에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며 아버지 내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노리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다시 붙잡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상처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요단강이 눈앞에 범람해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그 가운데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시선을 돌려보니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재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재워주.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내 입술에 향기가,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